전남 교육회의와 진보당 박형대 도의원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무상급식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한 전라남도와 전남교육청을 비판하며 두 기관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습니다. 전남교육회의 등은 도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에서 식품비 단가를 400원 인상하고 예산 분담률을 6대 4로 한 반면 전남도는 식품비를 200원 인상하고 5대 5 분담률을 주장하면서 149억 원 감축된 무상급식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예산 떠넘기기라고 비판했습니다.